하나씩 나오고, 예,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요즘에 실거래가액 등기, 그거 요즘에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거 늘 나오는 거, 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예, 그런 거 일단 모아놨고요. 좀 뭐 대충 갈 게 아니라 걔네들은 좀, 예,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동안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다가는 요즘에 등기법 트렌드로 조금 특이한 지문 좀 나왔던 것들, 걔네들을 지문 모아가지고 뒤쪽에 지문 몇 개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전에 없지만 우리 이제 기출 문제 중에 요 테마에 들어갔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최근 기출 문제 중에 이제 부기 등기 나왔던 것들, 가등기 나왔던 것들 다 해가지고 지금 기출 문제 여기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이미 다 외웠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 지금부터 그 기출 문제라도 좀 암기를 해놓고 들어가자라는 차원에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지금 예, 실시간으로 그것까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예, 일단 첫 번째는 부기등기. 예, 부기등기 주등기로 하냐 부기등기로 하냐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 다 보여드릴 거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거 항상 부기등기. 자, 우리 교재에 다 있는 겁니다. 자, 등기 명의 표시가 뭐예요? 이름 그지 말고 명주번. 자, 명주번. 자, 개명이 되거나 주소가 이전되거나 등록번호 바뀌면 그거 고치는 거죠? 네, 그거 고친다고 사람이 딴 사람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인데 표시만 바뀌는 거니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그죠? 자, 이거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퀴즈.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내가 내 이름 바꾸는 건 단독신청. 근데 주소 바꾸는 건 직권으로 할 때도 하나 있죠? 네, 그거 이따가 좀만 더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지금 소유자는? 이거 많이 보던 거잖아요, 정원이. 자, 정원이 언제부터 소유자? 11월 1일. 자, 등기가 맞춰졌죠? 네, 맞춰졌으면 언제부터 효력 발생?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물권 변동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름을 뭘로 바꿔요? 어떻게 알아서 하늘을 바꿔요, 그죠? 하늘을 바꾼다고 해서 3번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몇 번 들어와요? 2-1. 그럼 여기 뭐라 들어갈까? 여기. 등기 복정란에. 자, 2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변경. 자, 2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그러면 여기, 자, 정한 이름에 줄 긋까 안 긋까? 줄 거요. 줄 긋고 누르서. 김하늘 쓰겠지. 됐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늘 쓰고, 자, 줄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누가 신청했어요? 예? 네? 아, 정원이 없어, 이제. 자, 이제 하늘이. 이제 하늘이가 단독 신청한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변경이에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두 번째는 권리 변경이죠? 예, 네,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는 없으면 어떻게? 부기등기죠? 자, 권리 변경. 자, 권리 중에서도 저당권 변경, 전세권 변경. 자, 이런 권리 변경 있죠? 자, 저당권 변경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당권자 누구? 뭐라고요? 예, 저당권자 누구? 지금 잘 안 보여요, 지금? 저당권자 누구? 김병렬, 그죠? 예, 그럼 채무자 누구? 서석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됐죠? 자, 좀 얼마 꺼준 거예요? 5천만 원까지 채권 처리액 잡혀 있는 거죠? 예, 요거를 6천으로 늘리려고 그래. 6천 늘리려고 그러면, 자, 지금, 예,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 늘리려고 그래. 증액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당권자는 등기 권리자. 감액이면 의무자가 됩니다. 예, 증액이니까 저당권자가 설정자한테 해달라 그러겠지. 좀 올려달라. 그러면 5천을 지우고 여기다 얼마 써요? 6천. 쓴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2번 쓸까? 1-1 쓸까? 1-1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등기 목적은? 등기 목적 뭐라 쓸까? 너무 과해요, 지금? 자, 변경, 뭐 변경? 뭐 변경? 권리 변경이잖아요. 무슨 권리예요?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 자, 1번 근저당권 변경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1-1로 들어가는 거죠? 네, 1번 근저당권 변경. 그래서 저 얼마 가세요? 6천만. 자, 이 설정자랑 저당권자랑 변경 계약을 한 거예요. 저, 그리고 나서 5천 지우고 6천 간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현재 있어, 없어? 없어.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부기는 게요. 됐죠? 자, 또 갑니다. 자, 만약에 이해관계 있어. 걔가 승낙해주면 어떻게 해? 부기등기예요. 자, 이해관계 있는데 승낙해주면 걔는 없는 거 취급하는 걔는 없는 애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기등기예요. 됐죠? 자, 승낙해주는 거 봅시다. 자, 지금 이해관계 누구예요? 이해관계 누구예요? 제1회. 얼마?
자, 5천이 있는데 6천이 가면, 자, 이 사람은 기분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야 돼요. 예, 좀 눈빛들이 몇 분이 그래요. 걔 기분까지는 내가 모르겠다. 예. 자, 얘는 후순위죠? 후순위. 후순위인데 선순위가 증액되거나 연장되면 기분 좋아, 나빠? 나빠야 돼요. 자, 만약에 얘가 감액되거나 단축되면 얘는 아무 상관 없죠? 예, 오히려 좋잖아요. 그럴 땐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고, 증액된다 그러면, 커진다 그러면 얘는 이해관계가 되는 거죠? 예. 뭐 이 양반이 승낙을 해줘, 안 해줘? 예, 자, 이해관계 승낙을 해줘, 안 해줘? 승낙 해줘, 안 해줘? 해줘, 안 해줘? 좀 눈치가 좀 있든지 좀. 승낙을 받아요. 자, 승낙 받으면 어떻게 해? 부귀등기. 자, 승낙을 받으니까, 자, 이 사람은 없는 사람 측 옆에 밀려버려. 밀려버리고 가운데다가 일자리 딱 꽂아 넣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쏙 들어오죠? 쏙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들어가죠. 현재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는 경우. 자, 없는 경우 어떻게 해? 주등기. 자, 그래서 한꺼번에 외울 때 부, 부, 주 외웠죠? 자, 부, 부, 주. 최근에 제가 황당한 게 부부주는 아는데 어디서 나온지 까먹더라고. 그죠? 예, 부부주가 뭐예요? 권리변경. 이렇게 해야지. 자, 부부주는 권리변경. 그래서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 자, 갑시다. 자, 이해관계 있어요. 누구? 정동서. 그죠? 이 양반 평소 성격상 승낙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면 어떡해. 자, 주등기로 가는 거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공통, 아니, 좀 특이한 게 승낙을 못 받으면 6천 갔잖아요. 그럼 5천에 줄 걷어, 안 걷어? 안 걷어요. 줄을 안 걷어요. 만약에 부귀등기로 할 때는 여기에 줄을 걷어요. 미처 못 봤어요, 지금? 예,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승낙을 받고 부귀등기로 들어왔죠? 5천에 줄을 걷잖아요. 줄 긋고, 자, 6천으로 바로 변경됐는데, 자, 주등기로 갔을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주등기로 갔을 때는 5천 그대로 놔둬야 돼. 요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대응을 해야 돼. 자, 그 이후에 4번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6천 가지고 대응하는 거죠. 됐죠? 자, 이게 지금 권리 변경이에요,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글쎄요, 부부주. 예, 다시. 예,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귀등기고,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 자,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 그래서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알아. 네, 됐죠? 예. 네. 세팅이, 잠깐만요. 예. 네. 자, 여기다 해놨어요. 여기다가. 자, 여기 보시면, 예, 아래쪽에다가 표 넣어놨습니다. 자, 변경 삼형제 있어요. 제가 맨날 하는 거. 변경 삼형제. 변경, 변경, 변경. 자, 변경 삼형제 있습니다. 자, 다 있어요. 자, 표제부. 자, 표제부는 반드시 주등기. 여기시죠? 자, 표제부는 반드시 주등기. 그죠? 반드시입니다. 요거는 단독 신청을 하는 거죠.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가 있어요?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표시번호는 무조건 주등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단독 신청으로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일결의 신청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자, 방금 보신 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하고 권리 변경. 두 개 봤죠? 예,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고. 자, 요것도 단독 신청이에요. 자, 예외적으로 주소는 직권도 있어요. 직권. 직권 할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 권리 변경은 공동신청. 자, 권리 변경은 공동신청. 저당권 변경, 이런 거 다 공동신청이죠? 요거는 부부주. 그랬죠? 부부주.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자, 계속 가죠? 자, 이게요. 권리 변경이 그렇게 잘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정말 많이 나와요. 요건 그냥 상식이라고 보니까 잘 안 내. 근데 권리 변경은 특이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됩니다. 자, 그다음 부기등기라는 거. 자, 회복 등기는 전부 회복이면 주등기고, 자, 일부 회복이면 부기등기죠. 예. 그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 언제나 주등기. 자, 말소 언제나 주등기. 자, 이전 등기가 두 개 있어요.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도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대한 이전은 부기등기예요. 그죠? 자, 소유권 아닌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도 부기등기. 그죠? 이전과 처분 제한도 똑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처분 제한. 같은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 이전은?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자,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자,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 설정은? 지금 보고도 이러면 어떻게 해? 자,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 설정. 이게 원칙이죠? 저당, 1번 저당, 2번 저당 주등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저당으로 설정하면
부기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세 개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자, 이 세 가지를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다시 저당권 설정 그러면 주등기가 원칙이고 지상권, 전세권, 목적 저당 이렇게 나오면 부기등기입니다. 그렇게 저당을 잡아놓고 저당권 이전한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죠. 그죠?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저당권 말소. 주등기, 저당권 말소잖아, 말소. 저당권 말소. 말소는 무조건 주등기. 자, 저당권 변경. 부부주, 부부주. 그죠? 지금 5분도 안 됐어. 자,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아니, 조금만 응용하면 왜 그래, 진짜. 다시, 자, 저당권 설정은 주부가 다 되죠. 예, 자, 저당권 이전은 무조건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 가등기 이전, 환매권 이전, 권리지권 이전, 잘 모르는 이전, 부기등기, 그죠? 소유권 이전, 그냥 주등기. 그죠? 예, 뭐든지 이전 나오면 소유권 이제 빼고는 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저당권 변경은 부부주, 권리 변경이죠. 저당권 변경. 됐죠? 이렇게 해서 저당권 설정, 자, 조심하시고, 자, 전세권 이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전세권자 누구? 김춘주, 김춘주, 전세권자, 그죠? 자,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을 팔 수가 있어요. 전세권도 이전 양도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전세권자였던 사람은 주를 거버려. 자, 나머지는 그대로 가야 돼요. 자, 전세권에 꼭 쓰는 거. 전세금과 범위. 전세금과 범위. 요건 그대로 가고, 자, 전세권자만 줄 긋고 새로운 전세권자가 들어오겠죠? 그럼 그 사람은 전세권을, 자, 2번으로 받아요? 1-1을 받아요? 1-1로. 그러면 등기 목적은 뭐라 쓸까? 1번 전세권 이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1 해놓고 1번 전세권 이전. 그래서 전세권 이전이니까 부기등기죠. 그리고 새로운 전세권자 누구? 김유신이죠. 그렇죠? 김춘주 지우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요게 자, 전세권 이전 배죠.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할 때는 이렇게 전권리자 주를 겉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자, 환매 특약 등기, 자, 권리지권, 채권담보권, 이거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자, 제가 요번에 강조하는 거 요거 두 개. 권리 소멸의 약정과 자 공임을 분할 금지 약정. 자 얘네들 꼭 부기등기란 거.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아니라 법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얘네들은 부기등기로 해라라고 딱 정해놨어. 그죠? 이거를 또 확대를 잘못해가지고 약정이나 특약은 다 부기등기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약정이나 특약이 부기등기가 아니라 얘네 두 개를 부기등기로 정해놨어. 여기다가 이제 환매 특약까지 부기등기를 정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는 부기등기인 것도 있고 주등기인 것도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찍으면 돼. 찍으면 되니까. 자, 요 두 개는 아주 자주 나오던 거예요. 권리 소멸의 약정과 공임을 분할 금지. 불분할이죠? 예, 네, 요런 특이야. 얘네들은 부기등기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권리지권. 자, 우리 이 나눠드린 프린트에다가 권리지권 한번 써볼까요? 권리지권. 없죠, 지금. 권리지권. 자, 여기 환매 특약 등기죠? 환매 특약. 아, 여기 써 있네. 예, 권리지권. 자, 권리지권이 써 있네. 권리지권, 또 채권담보권. 자, 얘네들은 부기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처리를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자, 승역지. 승역지에, 자, 전세권자, 지상권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전세권자인데 내가 빌려 쓰는 땅을 너한테 또 빌려줄게. 가능하죠? 자, 이럴 때도 부기등기.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주겠다. 이것도 부기등기. 그죠? 그 다음에, 자, 공유물 분할 금지. 자, 불분할하고 권리 소멸의 약정. 얘네들 부기등기란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 요거 두 가지를 제가 견본을 준비했어요. 견본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자, 앞에 보시면 저당권자 누구? 저당권자 누구? 전현무죠. 예. 그 다음에, 자, 채무자 누구? 구상진, 구상진. 자, 얼마 꺼졌어요? 5천만 원 꺼졌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자, 꺼지면서 뭐라 그러냐. 자, 내가 죽으면 너 안 갚아도 된다? 나 죽으면 너 안 갚아도 돼. 저당 끝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 그죠? 예, 네,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등기부에 써달라. 그럼 아무 특약이나 등기 못하죠? 예, 네, 얘네들은 법적 근거가 있는 특약이야. 자, 그래서 1번 저당권 어떻게? 소멸하기로. 약정했단 말이죠. 특약. 자, 근거 있는 특약이니까 등기할 수가 있는데, 자,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면, 저당권자가 사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썼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고상제는 전염유 죽기만을 기도하겠죠? 나 웃으라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지금.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저당권 소멸하지. 그럼 저당 등기 어떻게 해? 말소 무슨 말소? 단독 신청 말소. 아, 얘 죽은 걸 등기관이 어떻게 알아? 등기관이 사무실에 가만 앉아있다가 어? 죽은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지워주고 말도 안 되잖아. 무슨 직권 말소야. 자, 이거는 단독 신청 말소. 사망으로 소멸하기로 약정됐는데 진짜 죽었으면 그 남아있는 사람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해야죠. 아시겠죠? 자, 사망으로 소멸한 권리 말소는 단독 신청 말소. 이런 것도 있었죠?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줬더니 쳐버렸어. 말소 안 해주고. 그럼 뭐예요? 소재불명. 소재불명이면 집주인이 어떻게 해? 단독 신청 말소. 그래서 재권 판결, 공시최고 재권 판결에서 단독 신청 말소. 둘이 있는데 하나가 죽거나 소재불명이면 단독 신청 말소. 그죠?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쓰지 마! 이따 있어. 나올 거예요. 그죠? 예. 네. 앞에 보세요. 자, 그러면 소멸의 약정. 이거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다.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예. 네. 네, 내년에도 요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아, 여기는 전염유로 이제 고정해요. 고정. 전염유. 그러면 소멸의 약정. 이렇게 할 거예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자, 불분할. 그죠? 예, 자, 지분권자 누구예요? 송준기. 됐어요? 여기 보시면, 자, 분할하지 말자. 이것도 놓칠까봐 노란색으로 놓잖아. 불분할. 불분할 또는 분할 금지. 같은 거죠? 불분할 또는 분할 금지. 예. 불분할 기간 얼마? 5년. 약정. 자, 요거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공유하고 있는데 분할하지 말자. 우리 사회적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그래서 불분할 약정, 부기등기. 자, 저는 견본까지 보여드렸어요. 예. 좀 외우라고 줌기, 뭐 이런 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혀 뮤, 이렇게. 그래서 이래도 못 외우면 난 진짜 포기할 거예요, 진짜. 예. 자, 부기등기가 항상 나오는데 얘네들이 조금 특이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나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 뭐 있어요? 말소등기. 또, 소유권 전등기. 자, 그 다음에 표제부등기. 이게 잘 나와요. 그러면, 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해서 출제 포인트를 불러드리면 표제부등기가 제일 잘 나와요. 예, 그 다음으로 권리변경. 권리변경 뭐예요? 부부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멸실등기 어때? 멸실등기. 멸실등기도 언제나 표제부예요. 자, 멸실등기도 표제부에 들어오는 거죠? 이 부동산 없었다가 표제부에다가 부동산 표에 지우는 거거든. 그죠? 그런 것도 언제나 주등기로 갑니다. 됐죠? 자, 이제 준비됐어요? 자, 앞에 보세요. 예. 아, 요거 표제부 먼저 보여드리죠.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 있다? 표시번호 있다. 자, 표제부 표시면 무조건 주등기. 무조건 주등기예요. 여기도 1-1 안 들어옵니다. 무조건 1, 2, 3, 4 쭉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동산이, 자, 이 토지가 면적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그죠? 50이 와서 붙은 거죠? 합병. 자, 합병 등기는 표제부에 등기 들어오니까, 자, 이건 무조건 주등기로 들어옵니다. 자, 표제부에 표시번호 옆에 뭐 있어요? 접수. 자, 접수 번호 있어, 없어? 접수 번호 없어요. 접수 일자만 있지. 그죠?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없어요. 접수 일자만 나옵니다. 접수라는 있지만, 접수 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 나오죠? 자, 지목, 면적. 그죠? 예, 등기 목적 있어, 없어? 등기 목적 없어요. 그죠? 그래서 표제부에 등기 목적 있다고 X. X. 그죠? 등기 목적도 궁금하네?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등기 목적. 보이세요? 자, 갑구, 을구에는 순위번호. 또, 등기 목적. 또, 접수. 자, 접수번호 있어, 없어? 있어요. 접수번호 있어요. 접수번호. 자, 등기 원인과 일자. 원인과 연월일 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 권리자격자 사항란. 그래서 갑구나 을구에는 등기 목적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표제부에는 등기 목적 있어 없어? 없어요. 자, 표제부에는 등기 목적은 안 나옵니다. 자, 표제부는 표시번호 옆에 접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자, 신청 의무 있다 없다? 있다. 1개월. 자, 1개월 내에 신청 안 하면 과태료 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법상 1개월입니다. 자, 지적법상은 60일이지만 등기법상은 1개월. 그래서 오늘은 등기법이에요. 아, 등기법. 그렇죠? 예, 금요일날 지적법 할 거예요. 지적법. 예. 그걸 어떻게 구별하니? 1번부터 12번까지 지적법이고, 그죠? 13번부터 24번까지 등기법이죠. 예. 그것도 왜 헷갈리면 어떡해. 이거는 1개월. 예, 됐죠? 자, 그럼 앞에 보세요. 어, 매미 소리가 들려? 자, 부기등기로 하는 거. 자, 2번이죠? 방금 했잖아요. 공유물, 분할, 금지. 분할, 금지 또는 불분할. 여기 둘 다 표현됩니다. 불분할 또는 분할, 금지 약정. 요거는 부기등기죠. 자, 멸실등기도 표제부 하죠? 자, 분할 합병도 표제부. 자, 표제부.
주로 표제부를 가지고 주등기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 다른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그랬죠. 그래서 주등기로 문제 낼 게 이래요. 그냥 주등기로 문제 낼 게 표제부 등기, 소유권 이전 이거밖에 낼 게 없어. 거기다가 이제 부기등기 다시 썩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답 2번. 자, 몇 번이요? 3번. 3번. 주등기, 주등기. 주등기.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저희 주등기죠? 자,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전세권 설정은 주등기지만 전전세는 부기등기죠. 전세권자가 또 주니까 자기 전세권에 부기등기를 붙여요. 자, 지상권 목적 저당권 설정. 저당 설정은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고, 자, 지상권 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고,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거나 처분 제한하면 부기등기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지금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또 가요. 제3자 승낙 어쩌고 나오고 주등기 부기 나오면 부부주, 부부주 그냥 부부주. 자, 부부주가 뭐예요? 권리 변경, 권리 변경. 부부주하고 권리 변경 연결 못하면 어떡해. 자, 부부주 권리 변경. 여기서 권리 변경 뭐 있어요? 5번. 자, 증액하는 변경. 자, 뭐 변경이냐? 저당권 변경. 저당권 변경. 자, 권리 변경이죠? 예. 네. 그럼 증액하니까 이해관계 생기겠지. 부생권자들. 그럼 뭐 환매특약은? 환매특약은? 부기등기. 자, 지상권 이전은? 부기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예? 뭐라고? 아까 하늘이, 하늘이, 정환이, 하늘이, 하늘이, 하늘이는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죠? 부기등기. 명의 표시 변경, 부기등기. 자, 아,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제 앞에 있는 게 장난친 거예요. 자,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그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5번. 부부주 찾는 거예요, 부부주. 그죠? 자, 환매특약은 부기등기? 자, 소멸약정 부기등기? 그죠? 전세권 목적 저당 설정도 부기등기. 소유권 목적 설정은 주등기. 자, 저당, 전세권 목적 저당은 부기등기.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승낙이 있어? 승낙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 없으면? 주등기. 네. 자, 승낙이 있으니까 부기등기예요. 근데 지금은, 자, 지금은 경매죠? 경매. 자, 경매인데, 자, 저당권 실행돼서 경매를 해요. 그럼 뭘 팔아요? 이건 소유권 팔아요. 소유권을 팔겠다는 경매죠? 예, 네, 저당 잡아놓고 소유권 팔겠다. 그럼 이 소유권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은 갑구에 주등기로 둔다. 갑구에 주등기. 만약에, 자, 전세권 목적 저당 설정인데 여기서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을구에 부기등기예요. 경매는, 자,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져요. 암소리 안 하면 소유권을 파는 경매다. 그럼 갑구에 주등기로 들어가고,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경매로 팔겠다. 그러면 을구에 부기등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자, 부기등기고 얘만 주등기로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기등기 자, 요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외에 딴 걸 냈다 그러면 틀려주면 돼. 예, 걱정 마시고. 예. 그래서 여기서 주등기 부기등기 다시 핵심은요. 표제부등기냐? 표제부등기냐? 그다음에 권리변경이냐?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표제부등기와 권리변경. 자, 표제부등기는 무조건 주등기. 자, 표제부는 내가 단독 신청으로 일괄 신청 의무가 있는 거죠. 예.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 자, 물론 직권도 있어요. 예, 주소 바뀌었을 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단독 신청. 하늘이 되는 거. 자, 이거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그다음에 권리 변경은 부부주 그랬죠.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있는데 승낙 받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기등기. 자,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 자, 이게 권리 변경이에요. 자, 권리 변경, 명의 표시 변경. 자, 둘 다 변경. 이거 갑구나. 을구에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자,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부기등기, 주등기 자,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가등기 갈게요. 가등기.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부기등기 문제들은요, 전부 다 기출문제예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똑같은 거니까요.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예, 이번에는 예, 가등기 볼 거예요. 가등기. 자, 가등기. 자, 가등기는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자,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예. 우리, 예, 채팅창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 못 보겠네요. 예. 고상철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거 왜 왔어? 남의 머리 모양만 자꾸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네. 예, 네, 자, 그래요. 가등기. 네. 가등기 들어갈게요, 일단. 네. 자, 앞에 보세요. 가등기는 첫 번째 테마가 가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물어봅니다. 가등기 되냐, 안 되냐. 제일 많이 나오는 건요. 보존 가등기 안 된다. 보존 등기. 자, 집 짓고 첫 등기 되는데 가등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가등기 못 한다.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특이하게 나온 게 변경 가등기가 된다. 변경 가등기 된다. 그래서 설정 이전 가등기는 뭐 많이 보던 건데 변경 가등기 되냐. 아,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된 적 있어요. 변경 가등기. 요거 조금 재미난 에피소드가 예전에 제가 문제집 만들 때 이제 문제집을 저 혼자 만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편집자들이 보거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이제 중개사 교재 편집자들은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 가등기 문제 내다가 변경 가등기 된다라고 이제 출제를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편집자들이 편집하다가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변경 가등기가 돼요? 놀라운 표정으로 이거 오타 아닙니까? 맞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는 거예요. 변경 가등기. 자, 규정상 자, 가등기는 설정 가등기 이전 변경 소멸 가등기까지 되는 걸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변경 가등기 되는 겁니다. 가르쳐드렸거든. 이 시험이 나왔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큰 감동이 없네 지금. 변경 가등기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보존이나 처분 제한 가등기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가등기도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가 있어요. 자, 가등기 이전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죠.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가등기니까. 가등기 전 부기등기. 그거를 다시 가등기로 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가등기 이전을 또 가등기로 잡을 수 있어요. 가등기에 가등기도 허용됩니다. 됐죠? 예, 네, 그 다음, 가등기가 이전이 되니까 이전 못하게, 자, 가처분을 잡아 놓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이쪽이 되는 거, 이쪽이 되는 거. 예.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요. 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당해 가등기 가처분. 요거 되는 겁니다.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이 전부 다 부기등기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방금 배웠잖아요. 소유권이 아닌 걸 이전하면 다 부기등기다. 자, 그러나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절대 안 됩니다. 본등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예, 가등기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본등기를 막는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즘 요게 잘 나옵니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 자, 별표 하나 치시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 자, 요거 촉탁이요, 명령이요? 단독 신청. 이제 외울 때 됐어, 이제. 예. 막판 때 이거 외웠네, 이제. 촉탁이요, 명령 이러면, 아, 명령! 이런단 말이야. 예.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촉탁으로 한다고 X. X. 자, 그러면 얘네 촉탁 들어오면 각하입니다. 잘못됐다. 절차가 틀렸단 말이에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왔다 그러면 단독 신청. 자, 이거는 법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법원 가서. 법원 가서, 자, 의무자가 승낙서를 안 써주니까, 법원 가서, 판사님, 나 가등기 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셔. 그럼 판사님이 써주는 거예요. 저 판사님. 그죠? 그럼 법원은, 나 사는데 법원이요? 부동산 있는데 법원이요? 부동산 있는데.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에요. 예, 의무자 주소지 관할, 권리자 주소지 관할 틀려요. 예,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하면 너 혼자 등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자, 멘트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렇죠? 이거는 절대 가처분 아니에요. 이름만 가처분이야. 가처분 절대 아니에요. 자,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절차로 가는 건데 이건 전혀 민사집행법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요거 가지고 가등기를 혼자 할 수 있다. 법원이 그냥 협조해 준 거예요. 원래는 법원이 협조해 주려면 이행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행 판결보다 더 쉽게 가등기니까 간단히 써주마. 법원에서 받아다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촉탁이다 그러면 각하야, 각하. 예. 그 다음에, 자, 사인 증여랑 유증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사인 증여하고 유증. 자, 뭐가 달라요? 자, 사인 증여는 증여! 증여 계약, 증여 계약. 증여 계약은 혼자 써요, 둘이 써요? 둘이 써요. 그죠? 놀라운 사실이죠? 자, 증여 계약서 둘이 쓰는 거지. 당사자가 있잖아요. 계약서. 계약서. 자, 유증은 혼자 써, 둘이 써? 혼자 써요. 유언증, 유언증. 자, 유언증을 둘이 쓰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예. 유언증, 유증, 유증. 그죠? 유증의 효력은 언제 나와? 죽고 나서 나오죠. 생존 중에는 가등기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증여는 계약서 둘이 썼죠? 둘이 합해서 야 지금 저 죽음을 주기로 했는데 예, 둘이 같이 이제 가등기를 가자. 둘이 당장 같이 갈 수가 있어 지금. 증여 계약서 쓰고 가등기 먼저 하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물청 있고 자 채청 있죠? 물청 채청. 그렇죠? 자 물청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 자 물권 전 내 거. 건들지 마. 이 물권 요청권. 자 내 거에다 가등기 해 못해?
못해. 자, 가둔 게 남의 거 해놓는 거지. 그래서 자, 남의 거라는 걸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요즘은 물권적 청구권은 가둔 게 못한다 이렇게 내버리면 출제자들이 심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 딴 말로 뭘로 해? 말소 청구권. 자, 말소 청구권. 어디였어? 말소 청구권. 자, 말소 청구권. 자, 등기 이 내 건데 등기가 쟤한테 가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말소해라. 말소해라. 그죠?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 자, 조금만 더. 자, 정지 조건. 정지 조건. 정지 조건. 정지 조건 반대. 해제 조건.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자, 정지 조건. 지금 내 거 됐어 안 됐어? 정지 조건. 내 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정지돼 있어. 정지돼 있어요. 그죠? 아직 시작 안 했죠? 앞으로 시작될 거야. 시기부, 시기부.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종기부, 종기부. 그죠? 자, 정지조건부 청구권이나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해제조건부나 종기부는 가등기 할 수가 없다. 그죠? 일단 가등기 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본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가등기를 합니다. 이제 가등기. 자, 가등기에 대해서는요, 보통 세 가지 테마를 봐요. 자, 일단 가등기. 자, 두 번째 가등기를 포기하겠다. 가등기 말소. 자, 세 번째는 본등기. 본등기.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맨 처음은 가등기만 하고 들어가는 거. 가등기 해놓고 포기하겠다 그러면 가등기를 말소하겠다. 그죠? 자, 본등기를 치겠다. 본등기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공동신청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가등기도 공동신청.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누가 단독 신청하죠? 가등기 권리자, 권리자. 포기하겠대. 그럼 누가 포기해요? 가등기 권리자를 이제는 가등기 명의라 그래야 돼. 가등기 해놓고 포기하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처음 할 때, 포기할 때는 가등기 명의. 자, 얘가 승낙서 써주면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 정말 1년 동안 정말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진짜. 예, 가등기 말소 그러면 세 사람. 예,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그죠? 가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건 가등기 권리자 한 사람이 한 사람. 대신에 얘는 의무자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 들고 와야 돼. 그죠? 요거 촉탁의 명령이요. 단독신청, 단독신청. 이제 외워야 돼요. 예, 촉탁도 아니고, 명령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견본 좀 보여드리죠. 앞에 보세요. 자, 오랜만에 보는 견본이에요. 예, 우리 마지막 구시월 때는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지금 소유자 누구? 이정재. 자, 가등기 권리자는 김태평. 됐죠? 자, 둘이 공동신청으로 자, 2번 가등기를 잡아놓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인 거예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주등기로. 자, 요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공동 신청합니다. 그럼 얘는 가등기 권리자. 얘는 가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이죠? 자, 얘가 협조 안 해주면 어떻게? 단독으로 해야지. 단독. 그죠? 얘가 단독으로 하려면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제 외울 때 됐어,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죠? 나 사는데, 자, 부동산 있는데. 부동산 있는데 법원 가서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둘이 가서 공동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소유자 누구? 이정재. 가등기가 됐더라도 소유권은 바뀌지 않죠? 예. 네. 얘가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누구한테 팔어? 제3자 누구? 정우성 어떻게 알았어? 그러게 또 생각나네? 정우성, 그죠? 자, 누가 들어왔어요? 정우성, 정우성 들어왔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가등기가 있어도 제3자 소유권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죠? 자, 얘는 가등기 알고 들어와요? 모르고 들어와요? 알고 들어오지. 다 빤히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등기가 2번이니까 나는 3번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가 순위를 잡아놓죠? 순위 보전. 순위 보전.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얘가 본등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본등기 하면 말소 말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죠? 이 권리를 침해하니까. 그죠? 자, 그게 아니라 자, 잘 얘기가 됐어. 그래 가지고 나가래. 근데 얘가 돈 많이 받고 나가기로 했어. 어떻게?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 말소 누가 해요? 가등기 말소 누가 해요? 김태평. 얘 이름 뭐예요? 가등기 명의인. 계획 그러지 말고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명의인이 바쁘대. 승낙서 써 준대. 그럼 누가 갈 수 있어? 얘 누구예요? 누구? 누구? 이해관계인. 또는, 자, 제3취득자. 자, 얘도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얘도고요.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도, 예, 누구 승낙 있어야 돼? 김태평 그러지 말고, 가등기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자,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아니, 지금 딱 세 사람 있어. 딱 세 사람 있다고. 얘네들 다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 있다고, 세 사람. 그 이름을 봐야지. 또 시험장 가서 김태평 이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 명인. 자, 얘는 이해관계인. 가등기 의무자. 됐어요? 예, 다시. 자, 가등기 말소. 말소. 누가 하는 거예요?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 또. 가등기 의무자 또. 이해관계인. 자, 얘네들은 제3자니까 뭐가 필요해? 명인의 승낙서. 승낙서 안 쓰면 한판 하는 거지, 뭐. 그죠? 예, 그 다음에 본인이 갔다. 자, 본인이 갔다. 김태평이 갔다. 그러면 나 가등기 할 때 받아놓은 거 있죠? 가등기 필 정보. 가등기 필증. 예, 요거 되고요. 또 만약에 소유권 가등기래. 그럼 뭐가 들어가요? 인감입니다. 가등기 명인의 인감도 들어갑니다. 그죠? 다른 가등기 인감 안 들어가요? 예, 소유권 가등기일 때만 말소할 때, 예, 가등기 명인의 인감 들어갑니다. 그죠? 자, 저당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인감 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만 요거 가등기 명인의 인감비용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요거 올해 법무사에 출제가 됐던 질문이라. 예. 자, 그러면, 자, 일로 다시 돌아가죠? 가등기를 처음 할 때는 우리 김태평이 우리 의무자 승낙서를 가져갔거나 아니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지금 엄청 남다, 진짜. 가등기 단독 신청, 가등기 말소 단독. 정말 많이 났어요. 좀 이따가 문제 나온 거 다 보여드릴게요. 예. 다음, 본등기. 자, 본등기.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본등기 권리자는 현재 가등기권자예요. 현재 가등기권자. 본등기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에요? 지금 소유자예요? 그때 그 사람. 가등기 당시 소유자지. 지금 소유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거 좀 보여드리죠. 잡혀보세요. 자, 이 사람이 안 나간대. 안 나간대. 김태평은 버티겠대. 그럼 내가 본등기를 치겠대. 그럼 얘 어떻게 돼? 직권말소. 직권말소. 얘가 본등기를 치게 되면 얘가 본등기 권리자예요. 현재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권리자죠. 그럼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이정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둘이 공동신청을 치면 얘는 어떻게 돼? 직권말소. 직권말소. 그러면 본등기는, 자, 순위 몇 번? 2번. 자, 2순위가 열리겠죠? 샥 열리면서, 어디 갔어? 샥 열리면서, 자, 본등기가 들어옵니다. 자, 본등권자, 가등권자가 본등권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유권, 이 소유권 부딪혔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 소유권을 침해하니까 어떻게? 직권말소, 직권말소. 됐죠? 침해한 등기는 직권말소 됩니다. 자, 그러면, 예, 김태평이 정우성을 상대로 본등기한다고 X. X. 자, 여기 시험이 그렇게 잘 나와요. 그죠? 자,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치고 들어오는 거죠? 자, 좀 바꿔볼게요. 자, 펴보세요.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서장우. 자, 가등기권자는 윤종신. 그죠? 윤종신이 자기 가등기를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 가등기만 넘길 수 있어요. 자, 가등기 넘기면, 자, 가등기를 사는 사람이 3번 들어올까요? 2-1 들어올까요? 2-1.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 가등기 전 부기등기. 자, 2-1 들어왔죠? 누가 들어왔어? 김구라. 그죠? 현재 가등기권자가 누가 됐다? 김구라. 그럼 본등기 누가 쳐요? 본등기 누가 쳐? 서장훈하고 김구라하고. 그래서 본등기 권리자는 현재 가등기권자가 돼요. 현재 가등기권자. 자, 이 사람이 본등기를 치면 2번이 열려요. 이번 샥 열리면서 누가 들어왔어요? 김구라 들어와.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매매다라고 하면 거래가액이 들어올 수 있죠. 거래 가액은 가등기 때 써요? 본등기 때 써요? 본등기 때 쓰는 거지. 뭐든지 가등기 때 뭘 안 해요. 자, 본등기 때 뭐든지 하는 겁니다. 거민도 본등기, 실거래 가액도 본등기, 그죠? 농취증도 본등기. 가등기 때 미리 하는 거 하나 있어. 토지거래가. 그건 가등기 때 미리 받아놓는 거죠. 예, 네, 됐죠? 그래서 가등기가, 아, 이전되면 그 이전 받은 사람이 본등기를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네, 자, 또 갑니다. 자, 이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요.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서장훈. 자, 가등기권자는 윤종신. 자, 윤종신이 가등기를 누구한테 넘겼어? 김구라한테. 자, 김구라한테 넘길라 그러는데 잠깐 하고 나타난 사람은 박명수. 자, 박명수 나타나서 가등기 넘기지 마. 너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 왜 김구라한테 왜 넘겨? 라고 해서 요 가등기를 가처분을 걸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3번이요? 2-1이요? 2-1. 2-1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서장훈한테 가처분을 걸었다 그러면 3번이야. 3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2번 가등기 쳐버리면 말소당하니까. 그러니까, 자, 요 가등기를 가처분으로 자꾸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부기등기로 들어와요.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가처분.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자, 얘네들은 부기등기 들어왔죠? 예. 네. 그러니까 3번이 아니라 2-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본등기를 치더라도 얘를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본등기 될 때 말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시면 나온다고.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그렇죠? 네, 당에만 외우면 안 돼.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얘네들은 본등기가 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장려장이 연속 나왔어요. 연속. 그렇죠? 그래서 당의 가등기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3번이 아니라 2-1이니까 본등기를 치더라도 말소 안 된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침해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침해하는 얘기를 해보죠. 자, 지금 소유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교재 다 있어, 이거. 예. 자, 소유권 가등기가 있어요. 소유권 가등기. 자, 소유권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쳤는데, 중간에, 자, 지상권이 들어왔으면 놔둬요, 쫓아내요. 쫓아내. 어, 나 소유권 잤네. 넌 후순이다. 나가라. 됐죠? 자, 내가 소유권 가등기를 걸었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 저당권. 자, 데리고 가요. 쫓아내요. 쫓아내야지. 내가 소유권인데 나 소유권 가등기 걸 때 니네들 없어졌잖아. 나가. 나 써야 돼. 그죠? 예, 다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방금 보신 거. 당의 가등기에 대한. 나왔죠? 예, 또, 가등기 전의 경우에. 나왔죠? 자, 얘네들은 말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당의 가등기나 가등기 전에 그러면 얘는 못 건드는 거예요. 자, 이제 바꿔요. 지상권 가등기래. 지상권은 용의권이죠? 용의권. 자, 용의권인데 중간에 용의권이 있대. 자, 데리고 살아요? 쫓아내요? 쫓아내. 자, 나는 용의권인데 저당이 들어왔대. 데리고 살아요? 쫓아내요? 데리고 살아. 자, 이 후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지상권을 건들 수가 없어요. 침해를 못해. 그러니까 얘는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다. 됐죠? 자, 제일 쉬운 거. 자, 저당. 자, 저당권이죠? 자, 저당 가등기가 나왔다. 땡큐, 그러면 돼. 자, 직권 말소 대상이 아예 없다. 자, 직권 말소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방금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우리 자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두 개 묶어놨어요. 정말 뭔가 이렇게 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좀 봐봐줘. 예, 봐봐요.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눈여보라고 이렇게. 자, 이제 논리가 있어요, 지금. 자,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OX로 답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얘네들은 직권말소가 안 되는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래도 모르면 나도 진짜 포기할 거, 진짜. 이게 침해 하냐, 안 하냐, 이거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관련 가등기 최근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어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풀어보세요. 자, 4번. 사인 증여죠? 예, 증여 계약이죠? 증여 계약. 증여가 둘이 같이 가등기하러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틀렸죠? 예. 가등기할 수 있다예요. 자,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1번에 임차권도 가등기할 수가 있다. 자, 이전 가등기할 수가 있다. 임차권 이전 가등기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만약에 보존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보존은 가등기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아, 임차권 이전 됩니다. 자, 본등기를 금지할 수 있어요? 본등기를 금지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본등기는 못 막는다. 그럼 가등기 의무자 나왔죠? 가등기 의무자도 명인의 승낙이 때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 명인은 써있구만. 이해관계인. 저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 말소할 수 있다. 자, 5번 보세요. 갑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 설정 가등기를 줬어. 그럼 누구 토지예요? 소유자 누구? 갑, 을은 가등기권자. 됐죠? 자, 갑이 자기 소유권을 누구한테 팔았어? 병한테 팔았어. 그럼 본등기는 누구랑 해? 그때 그 사람. 그래서 갑이랑 의무자가 되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 그거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다음 문제.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예. 네. 자, 보존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OX. 뭐라고요? 오. 맞잖아요. 예. 네. 자, 장래 확정될 거래. 지금 내 거예요? 앞으로 될 거예요? 앞으로 될 거. 그럼 가등기 할 수 있다. 그죠? 자, 가등기 된 권리의 이전이 제3자한테 넘어갔어요. 가등기가 넘어갔어. 그죠? 현재 가등기 거자 바뀐 거죠?
그럼 본등기 권리자는 원래 가진 권리자예요? 지금 가진 권리자예요? 예? 네? 다시. 뭘 또 그때 그 사람이야. 자, 지금 본등기 권리자. 본등기 권리자. 그죠? 됐어요? 자, 앞에 보세요. 어디 갔니? 자, 지금 이겁니다. 자, 지금 가든 권자 누구? 지금 가든 권자 누구? 자, 가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럼 본등기는 누가 해? 서장우이랑 김구라랑. 가등기가 이전됐잖아요. 그럼 본등기는 누가 한다? 김구라가 한다. 김구라. 그죠? 예, 이거 본등기 권리자. 본등기 권리자. 됐죠? 예, 자, 좀만 더. 본등기 의무자는 달라요. 자, 본등기 의무자는. 예. 여기서, 자, 여기서, 자, 본등기 의무자는 김태평이랑 누구? 이정재. 본등기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 지금 소유자가 아니다. 자, 본등기 권리자는 현재 가등권자. 보세요.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자, 본등기 권리자는 가등기권자. 가등기가 이전됐으면 이전받은 자. 자, 본등기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야, 지금 소유자야? 그때 그 사람. 할 수 있죠? 예, 기왕 나온 김에 본등기를 하는데요.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이래. 혼자 가서 자기 것만 해요? 혼자 가서 자기 것만 해? 자기 것만 하지, 그죠? 혼자 가서 전체 해요? 못 하지. 이게 원칙이에요. 예. 가면 내 것만 해야지 왜 남의 거래. 그죠? 근데 혼자 가서 남의 거 다 하는 거 딱 두 개 있어. 보상. 자, 보상은 전원이고. 나머지는 각자고. 그죠? 요거 대원칙이에요. 자, 보존과 상속. 그건 1인이 가더라도 전원으로.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내 것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각하. 그죠? 근데 나머지는 다 각자 하는 거예요. 예, 남의 건들면 안 돼. 예. 그럼 계속해서 문제 보죠. 자, 이 문제였어요. 자, 가등기 된 권리가 이전돼서 제3자한테 가등기가 넘어갔어. 그럼 걔가 본등기예요? 걔 본등기예요? 맞죠? 걔가 본등기 하는 거지. 저 본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지. 맞죠? 예. 4번 보세요. 한 사람이 갔어. 전체 다 본등기예요? 안 되지. 한 사람이 갔으면 자기 것만 해야지. 자, 지금 정답 몇 번? 4번. 4번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집은 질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 이제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올해 이게 법무사에 또 나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 일단 설명합시다.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자 소유권자 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를 내가 3월달에 걸어놓고 그죠? 예, 10월달에 본등기를 안 하고 다른 그냥 소유권자 등기를 해버렸어. 이미 가등기 쓸 데가 있어 없어? 이게 이제 문제죠. 지금 내가 소유자긴 맞죠? 근데 미리 선순위 가등기 잡아놓은 거 쓸 일이 자 있을 수도 있어. 내 가등기 이외에 딴 놈이 들어와 있었으면 내가 지금 소유권보다는 선수잖아요. 이걸 말소해야 되겠으면 가등기를 써야 돼. 근데 그 이후에 아무도 없대. 그럼 가등기는 끝난 거지 뭐. 혼동으로 소멸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본등기 할 수는 없다. 자 이해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가등기를 걸어놓고 딴 놈이 들어왔는데 그럼 걔를 지으려면 본등기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본등기 안 치고 내가 새로운 별도 소유권 전등기 했다. 그럼 나중에라도 그 가등기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자, 아무도 없대. 그 가등기를 왜 하냐 이제. 그래서 그 가등기 끝났다. 그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예. 자, 이제 7번 마지막. 아, 예. 문제 더 있어요. 예. 가등기 문제 더 있어요.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이게 틀린 거죠. 자, 이게 되게 자주 나온 질문들이에요. 자, 가등기권자는 의무자 승낙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가등기 신청해요. 가등기 신청.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 또는, 뭐 또 이해관계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아무 데나 이해관계냐. 이해관계에는 가등기 말소할 때만 나오는 거, 가등기 말소할 때. 그럼 가등기잖아. 가등기 말소 달라요. 가등기 처음 가등기 넣는 거고, 말소는 지우는 거고, 다른 얘기예요. 가등기 말소할 때 이해관계네요. 가등기를 처음 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자, 촉탁의 명령이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그거. 단독 신청. 이제 좀 외웠으면 좋겠네, 이제. 2주 남았어, 2주 남았어, 그죠? 예. 속으로 2주나 남았으니까 천천히 외우지 그러지 말고 지금 외우라고. 예.
자, 가등기 명의인 나왔죠? 가등기 명의인은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아니,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등기 명의인 또 이해관계인 또 가등기 의무자.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해관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가등기 단독 말소,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요 세 가지는 가등기 말소. 어디 말소? 속터 죽겠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라. 여기 보시면 가등기, 가등기 말소. 그리고 본등기. 셋으로 나눠보란 말이에요. 지문에서 가등기인지 가등기 말소 이것도 구분 못하면 중개사 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가등기인지 가등기 말소인지. 가등기 말소가 나와야 이해관이 나온 거예요. 예. 가등기는 가등권자 혼자 나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들고 가야지. 그렇죠? 예. 두 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넘을 것 같아, 지금 이러면. 됐죠? 가등기 명의. 자, 가등기 의무자는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자, 가등기 말소. 얘도 가등기 말소. 됐죠? 예. 가등기 의무자. 자, 또는,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해관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4번. 소유권 전청권이 정지요건부래요. 그럼 지금 권리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 권리 없으니까 가등기 할 수가 있는 거지. 앞으로 내 거 될 거니까. 자, 정지요건부 반대. 해제요건부. 그럼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없다. 자, 다음 문제. 자, 11번까지 가등기예요. 옳은 거, 옳은 거. 고상철 선생 어디 갔나? 말이 없네. 예. 자, 옳은 거. 4번, 4번, 4번. 예. 이렇게 확신이 없어. 예. 자, 가등기 명인이 단독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의무자가 명의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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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있다. 바꾸는 거죠. 자, 가등기가 전 명령정문이 있어요. 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있다. 맞죠? 자, 혼자 가서 전부 다 해요? 못하지. 할 수 없다. OX. 오, 오, 할 수 없다. 그죠? 혼자 가서 단 못한다. 자기 것만 해라. 그죠? 4번이 맞죠? 예. 네. 자, 5번. 소유권이 가등기 외 제3자한테 넘어갔대요. 본등기는 지금 얘랑 얘요? 그때 그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 자, 제3자 아니다. 그때 그 사람이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4번만 옳은 겁니다. 좀 전에 나왔던 문제를 싹 뒤집은 거예요.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예. 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따 없다 바꿔서. 자, 9번. 네, 확인 문제는 또 제공 안 될까요? 또 질문 올라왔어요. 네. 이게 다 기출 문제라니까. 자, 틀린 거 찾게, 틀린 거. 네, 5번에 지상권 있죠? 용의 기여 담보예요. 용의 빌려 쓰겠대. 자, 가등기 걸고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저당권. 자, 이 저당권이 선순위 지상권을 침해할 수가 없지. 자, 침해 못하면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저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거죠. 됐죠? 네. 나머지는 뭐가 헷갈렸을까? 3번. 자, 물권 변동 청구권은 자, 변동이 됐어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럼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됩니다. 가등기 해놓고 이전할 수가 있다.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가등기 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안 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자체가 안 되고요. 헷갈리라고 일부러 물권 변동 청구권을 쓴 거예요. 물권이 변동될 거다 청구권이니까 채청이 채청. 채청이니까 가등기 된다. 자, 떠나지. 2번 보시면, 자, 가등기 의무자가, 자,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그죠? 가등기를, 자,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 맞죠? 예, 자, 여기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단독 말소할 수 있다. 그럼 승낙서를 내야지, 뭐. 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청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만 틀렸습니다. 자, 10번도 볼까요?
자, 4번이 5번이에요. 네? 자, 5번, 5번. 5번. 자, 소유권 가등기면 다 지우는 건데, 자, 여기 뭐가 보이세요? 해당 가등기, 해당 가등기 하잖아. 요건 직권발소 대상이 아니다. 5번, 5번. 요거 틀렸어요. 네. 자, 4번 임차권. 좀 전에 나왔고요. 임차권. 임차권은 용의권이죠? 용의권인데 뒤에 저당권 있잖아요. 침해를 해 못해. 침해 못해. 침해 못하면 직권발소 대상이 아니지. 뭘 주워. 그죠? 자, 가등기, 본등기 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번호 그대로 쓴다 그랬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변경등기도 가등기 돼요? 변경가등기 된다 그랬죠. 변경가등기 가능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1번은,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이게 촉탁이야, 명령이요? 단독신청. 단독신청. 그죠? 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요걸 가지고, 자, 단독문제를 이렇게 했어요. 제일 길어, 제일 길어, 제일 길어. 예. 당해 나왔어, 당해. 그럼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나머지는 다 지우는 거예요. 내 소유권 이후에 들어왔으니 건 나가. 얘는 당해 가등기니까 2-1인가 못 나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됐죠. 예. 왠지 2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가등기까지 봤고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조금 쉬었다 갈게요. 예.